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 자, 그 다음에, 취득했을 때, 과밀 업체권역에서 취득했을 때의 중과세, 부여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일단 개인사업자나 개인이 취득했을 때는 이제 상속증여의 문제가 있고, 상속증여 이제 세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법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상장주식 가치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의 이윤추구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야구단도 운영하고, 예, 뭐, 농구단도 운영하고 하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 법인의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상당히, 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의 정관에도 보면 사업 목적이 제조업이긴 하지만 주절주절 나중에 보면 이제 부동산 임대업 꼭 넣어놓고 그외 부대 사업의 일체 뭐 이런 거 넣어놓잖아요. 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밀 업체권역에 대해서 이제 취득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중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왜냐면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가 유입되면 안 되니까 지금 지방도시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저 수능 봤을 때 92만 명이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30만 명 될걸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야? 다 어디가 소멸돼요? 지방의 시군구가 소멸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과밀 업체권역의 수도권은 땅값과 부동산값은 이제 건물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8대 2. 8대 2가 아니라 지금 9.5대 1이 생겼습니다. 9.8대 0.2 되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러면 이럴수록 몰리는 데만 몰려요. 네, 대박집 봤죠? 스타 강사 봤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인이 돈을 벌어서 이제 부동산을 다이 수도권 과밀 업체권 역내에 사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의 불평등 문제도 심해지고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자, 법인은 법인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 자,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그 밖에 취득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 이게. 개인이 샀을 때는 취득 부대 비용이 과세 표준에 잡히지 않죠. 법인이 샀을 때는 취득 부대 비용까지 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 자금 조달할 때저 취득 부대 비용까지 예, 포함해서 자금 조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표는 일반적인 예, 세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시 취득은 이제 처음 취득하는 건데 2.8%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과세 표준 할때4% 4%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부동산이든 개인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4% 4% 얘기하는 거, 예, 이게 바로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농지는 3%, 원시 취득은 2.8%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율이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봐두시고요. 과밀 업체권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요, 짙은 핑크색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성장관리, 그 다음에 자연보전, 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지방세법, 예, 13조에 나오는 거, 지방세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과밀 업체권역 내 취득세 중과가 이게 13조 1항인가 그렇고 1항이에요. 1항이고 이게 2항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이 중복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만 적용될 수도 있는데 1항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신축이나 원시 취득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2항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2항입니다. 여기 3은 이제 제 강의 노트에 3이라고 해놓은 거고 대도시의 취득세 중과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과밀 업체권에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나 요런 이제 그 테크노파크나 요런 이제 산업단지 지역을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는 서울이나 부산, 그다음에 뭐 대전, 대구, 광주 이런 광역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밀 업체권역 내에서 테크노마크 등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도시라는 얘기는 과밀 업체권역보다 더 좁은 범위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과밀 업체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입니다. 원시 취득이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 규정을 해당이 되는 건데요. 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용이나 공장용으로 신증축을 하게 되면 이제 과밀 업체권역 내에서 신증축하면 기간 제한 없습니다. 뭐 5년 있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중과된다. 중과될 때 어떻게 중과가 되냐면 보시면은 표준세율이 아까 보시면 2.8%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8% 원시취득, 그죠? 예. 2.8%에다가,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2%예요. 2% 곱하기 2 해갖고 6.8% 부과됩니다. 건물은.
6.8%.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토지는 이제 9%고. 예, 6.8% 토지 9%.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이 예, 대도시 내 본점용이나 공장용으로 신증축하면 자, 5년이라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데 그거 상관없이 5년이 지나더라도 이제 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증축을 하게 되면 언제나 취득세는 중과가 된다라는 걸 이제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정을 한번 볼게요. 자,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5년, 여기서 이제 5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기간 제한 없이 신증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중과. 근데 5년 이후에는 이제 중과가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신증축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취득입니다. 취득. 예, 취득과 신증축은 새로 진 거고, 여기 있는 취득은 이제 매매 거래 등을 통해서 이제, 취득한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5년 이내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고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아, 요것도,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대도시 외에 법인을 설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로는 대도시 외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대도시 밖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도시 외이기 때문에 대도시 외에 임대용 매매업 사, 매매 관련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이제 중과가 안 되는데 그죠? 대도시 외에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대도시 내에 설치를 하고 설치해서 대도시 외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중과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중과가 안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설립 설치 5년 이후에도 중과가 안 되고 대도시 내에 설치하더라도 5년 이후에 설치하면 중과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했을 때 이렇게요. 5년이 지나서 지점이나 사업용 자산, 사업용과 관련된 경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도시 외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대도시에 전입을 하거나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하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도시 외에는 당연히 아까 취득을 안 되는 거고 대도시 외에 법인을 설립해서 만약에 매매나 임대용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업 무관이라고 할게요. 취득을 했을 때는 이거는 일반 과세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도시 외에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과 무관한 것을 취득했을 때는 일반 과세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유의할 거는 이렇게 전입을 했을 때는 지점이나 사업과 관련된 것들로 취득을 했을 때는 역시 중과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했을 때는 그죠? 5년이 지나도 설치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이제 매매 임대용 사업 무관자득 으로 해갖고 취득을 하게 되면 일반 과세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9.4%, 9.48, 9.48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9.4%. 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보시면 표준 세율의 3배니까 아까 4%, 12, 마이너스 4, 8%. 여기다 0.2 더하기, 0.2, 1.2 더하면 9.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취득세 중과되더라도 농특세 중과되지 않고요.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 지방교육세는 3배 중과되고요. 과밀 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규정과 아까 이제 이게 지방세법령 13조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원시취득,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매나 임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빼는 거고. 근데 둘다 적용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9.4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산 디지털, 디지털 단지들은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고요. 자,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는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일반 과세. 일반 과세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4.6%. 그런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5년 이내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9.4%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설립 설치 전에 직접 사용해도 사업과 관련되게 사용하면 취득세 중과됩니다. 자, 법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2%예요. 이건 뭐 예외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12%가 아닙니다.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12%가 아니고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기준 시가, 취득해서 일반 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요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대도시 외 법인을 설립했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 내 임대용,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해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건 일반 과세. 그죠? 대도시 외 법인이니까, 그리고 사업 무관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점 설치하고 본점 옮기면, 5년 지나도 중과세.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대도시 외 법인 설립하고 대도시 임대 건물 산 경우 중과세 부과 안 한다. 아까 이제 좀 아까 바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중과세 피하는 방법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도시 내 법인 설립하면 당연히 대도시 외 부동산이겠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차라리 개인명으로 취득하는 거는 어떠냐. 네, 요거 이제 또 하나, 절세 노하우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 명의로, 근데 개인 명의로 할 때는 다른 소득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주택 이제 12%, 13.4%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죠? 자, 개인으로 취득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정가를 다시 매기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또 취득세를 중과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35% 취득세 감면 혜택과 재산세 5년간 35% 감면 혜택이 있다. 이거 이제 일종의 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중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을 지방세법 13조 1항 2항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청년이 이제 법인을 창업했을 때는 뭐50% 감면, 100% 감면 이런 혜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조특법에 나온 세액공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통했을 때의 장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5년이 지난 법인을 인수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또 취득하고, 지금 안 돼요, 그거. 예. 아무튼 뭐 그런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절세의 노하우는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것들은 대부분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제가 아까 요거 이제 빨간 글씨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삼고, 이 규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해서, 예, 그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통해서 법인의 자산을 늘리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도 내고, 그 농구단 있잖아요. 그, 뭐야, 대의원인가, 대의원 사태 아시죠? 19단째 없어졌잖아요. 대우조선 해양인가? 거기서 이제 인수해, 거기에 자회사인 저기가 인수해가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야구단, 농구단도 많이 운영하고, 이렇게 부동산도 취득하고 해야죠. 근데 돈만 타고 우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LG가 28년째 우승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는 대기업인데, 돈도 많이 쏟고, 저기 선수도 많이 뽑았는데, 올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예. 지방은 이제 취득해도 임대소득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더 이상 시세 차익을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도시 외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일부 이제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피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의 자산을 늘릴 때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집 사고 싶잖아요. 부동산 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물 자산 사고 싶잖아요. 예. 네. 그랬을 때이 중과세를 피하고, 당연히 수도권 내에 사고 싶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 좀한번더 검토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